애들 싸우고 계속 그 사람이 자꾸 목사님한테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시켜가지고 저 죽여버릴까요? 여러분 내 말이 농담같이 보이세요? 난 그때 진심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 가져가서 죽여버릴까요? 나는요 농수막 타는 게 목사님한테 대들고 목사님 힘들게 하는 인간들 나는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자, 이영근, 네가 올려야 될 영상 제목이 아래에 나와 있지? 요거를 네 채널에다가 올려라. 자, 좀 전에 우리 영근이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제목이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절벽에서 느끼는 구원, 뭐 영적 오지랖을 넓혀라,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자, 여기 댓글을 저희가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세 개의 댓글이 있는데 모두 저의 댓글입니다. 정계규 목사님 소천한 외독자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악다구니 한 것도 목사님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냐? 지금 본 영상에서 그런 주장을 해요. 자기는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목사님 욕하는 사람을 죽여버릴까, 청부살인을 할까까지 생각했다. 이런 내용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대목이죠. 이런 식의 어떤 자기 혈기와 살인적 분노를 단지 목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포장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정의의 어떤 의분처럼, 비누아스의 분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이런 데 속지, 저 혈기와 저 살기가 무언가 상대의 아주 작은 약점 하나를 빌미잡아서 자기의 큰 허물을 덮어가면서 저런 식으로 얼마든지 칼을 들이댈 수 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협객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쓴 겁니다. 정계규 목사님 소천한 외독자들의 사망보험금 내놓으라고 악다구니 한 것도 네가 교회와 목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한 짓이냐. 너는 아무래도 GMS 규약을 파기하고 서약을 다 때려치우고 가족과 파송교회까지 붕괴시켜버리고 혼자 한 2년여를 태국에서 떠돌면서 아무래도 신천지 자금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하는 짓이 정상적인 교회에 수련받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GMS에서 훈련을 받고 뭐 총신대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후에 뭔가 얘가 혼자 가족 없이 파송교회도 다 때려 엎어버리고 저렇게 떠돈 것이, 저는 지금까지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성격 파탄이 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는 짓을 보면. 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교회 수련받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실제로 이 사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허풍을 치지 않아요. 나는 허풍 치지 않는다. 난 너랑 틀려. 넌 지금까지 내가 하는 걸 보면 알 거야. 나는 없는 말 지어내질 않아. 너처럼 공갈도 안 쳐. 잘 들어. 잘 들으라고. 플레비언 최근 영상에 있는 정계규 목사님과 김학영 목사님 육성 녹음 파일도 옮겨놔, 영근아. 네 채널에. 아니면 내가 전체를 다 올려줄게. 지금 계속 부분만 내가 잘라서 올렸는데 너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잖아. 네 스스로는 정계규 목사님에게도 흠이 있었기 때문에 너 칼들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드님의 사망보험금까지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 그치? 그리고 GMS의 선교 규약을 다 파기하고 너 가정까지 다 때려 엎어버리고 혼자 태국으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시간 동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네가 카페에다가 쓴 글만 가지고 우리 보고 너를 믿으라고? 네 지금 이 하는 행동을 봐봐. 너 지금 안희환 목사, 심하보 목사 쪽에다가도 뭐 도와주는 척하면서 너 줄대는데 그분들이 네가 이렇게 미친 짓거리, 미치광이 같은 짓거리 하는데 그게 도와주는 게 고맙다고 생각할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너를 섬뜩하게 생각해.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커먼 센스라는 거야. 상식, 보편적인 상식. 선이 있어야 돼. 근데 너는 선을 넘어. 너 같은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기질이 있는 사람이 나를 지금 도와줘 봐야 그 도와준 것에 대해서 보상이나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넌 얼마든지 돌변을 해. 상대의 요만한 틈을 잡아가지고 이만큼을 부풀려. 너 유식한 얘기로 그걸 뭐라 그런 줄 알아? 침소봉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탄마귀가 딱 그 짓해. 참소하려고. 응? 네가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사천교회 이렇게 파괴하고 사천교회에서 정계규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네가 지금 누굴 지키겠다고 네가 협객 노릇을 해.
어? 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너랑 같은 줄로 착각하냐? 내가 네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터져서 너 소강성 목사님이나 정경규 목사님이 너 놓고 통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 작년에 소강성 목사님 부총회장일 때 하야 방송에서 너를 오죽하면 저격해서 영상을 만들 정도였으면 그 교단 내 임원 애들 사이에서 네 얘기 안 나왔을 것 같아? 내가 이런 얘기까지 왜 굳이 안 했을까 그동안? 어? 정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필요하니까 조금이라도 자기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너 같은 쓰레기 양아치 새끼 담임 목사 등에다 칼 꽂고 그것도 외독자 아들이 죽은 바로 그분한테 칼 꽂아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한 놈인 걸 알고 제명당한 것도 알면서 말없이 그냥 두고 본게 오늘날 이 부작용을 일으킨 거야. 혹시 선교한답시고 너 전부 어린애들만 데려다가 거기 어른 하나가 안 보여. 어른이면 너 하나야. 네 부인하고 응? 외부에서 너 감시하고 견제해야 돼. 왜? 너를 관리 감독할 교단이 없는 거야, 지금 네가. 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나만 있는 줄 알아? 몸 조심하는 게 좋아. 자, 세 번째 댓글. 당당하면 플레비언 최근 영상에 있는 정계규 목사님과 김학영 목사님 육성 녹음 파일도 옮겨놔라. 저작권 신고 안할 테니까 그대로 옮겨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댓글에 뭐 아직 반응은 없는데요. 읽겠죠? 자, 이렇게 제가 일단 요 댓글 세개 제가 이렇게 박제해 놨으니까 쥐가 이걸 보고도 안 하면 교단에 예장 합동 교단과 총신의 명예가 이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좌우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유튜브를 엉망으로 만들고 뭐 유튜브에 진리가 흐르게 하라? 진리가 진실이죠? 트루스인데요. 지금 이영근이가 자기가 진주노회에서 제명됐는데도 제명 안 됐다고 거짓말치고 본인이 더군다나 자기를 파송해주고 선교사로 기르고 먹이고 입혔던 그런 목사님한테 이렇게 칼을 꽂아서 목사님이 사촌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엎드려서 사과를 하게 만들었던 이런 놈이 무슨 지가 교회를 지킨다고 이 짓거리 합니까? 제가 이거 안 밝혀냈으면 누가 이걸 밝혀냈을까요? 이 일에 예장 합동 측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항상 하나의 일이 벌어질 때는요, 뒤에서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은 인력들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저는 그냥 스피커 노릇하는 것뿐이고요. 진짜 실무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만 알면 돼. 네. 자, 옮겨놔. 알았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